좀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, 다음 경기도 이렇게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쇼부라고 봐야죠. 일단은 한 방이 너무 좋은 챔피언이라서, 그런 부분에선 좀 좋은 것 같은데, 또 좀제 생각엔 별로 좋은 챔피언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그거밖에 없는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해서, 네, 이제, 윤회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좋은 챔피언인 것 같은데, 세라핀은 또 렐과는 좀 다른 의미로 별로인 것 같아서, 그좀 서포터로 쓰이는 렐이랑 세라핀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좀 같이 한솥밥 먹던 감독님이 결국에는 이제 적으로 이제 이제는 적으로 된 거니까 좀 재밌었었고 꼭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제 싸미라 숙련도나 그런 거랑 별개로 저희 팀 뱀픽 같은 경우에서 좀 이걸 밴해야 좀 많이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밴을 하고 지금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연습 과정에선 되게 분위기도 좋고 성적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텐션도 되게 높고 서로서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운영 같은 부분에서 더 어떻게 하면은 더 빠르게 굴릴 수 있을지 많이 서로 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스크린뿐만 아니라 대회에서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더 스피드 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바텀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확실히 상체 쪽에서 좀 많이 게임이 터지는 것 같고 그냥 바텀은 주도권만 잡아주고 그냥 상대 갱 흘려주고 그런 것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는 좀 어떤 챔피언이든 잘 다룰 수 있다 생각해서 메타에 따라서 좀 챔피언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카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챔피언들도 더 많이 그런 핵심픽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카이사, 사미라, 진 정도인 것 같아요. 카이사도요. 확실히 돌풍이 90초가 된다고 다시 들었는데, 확실히 좀 체감이 많이 심할 것 같고, 다시 또 아이템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, 지금도 이제 상대 조합에 따라서 크라켄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, 아직은 막 돌풍, 무조건 돌풍이단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패치 버전에서도. 일단은 경기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, 너무 텀이 길어서 살짝 텐션이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다시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같아요. 일단은, 그냥 매 시즌마다 조금씩 계속 제 실력이 더 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냥 점점 제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되게 많이 든든하고 두 코치분 두분다 되게 많이 든든하고 그리고 되게 막 인게임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플레이나 그런 것들 되게 피드백을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어떻게 해야 재밌게 나올까? 되게 약간 자극적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제가 박살 내기 전에 제가 두개골을 박살 내겠습니다.